그래도 타격은 집어야지. 히히요물? 볶음! 대신 귀여운 볶음을 드리겠습니다. 2만층 글쎄요. 이걸 빙하가? 빙하가 나왔어요. 아니, 왜 빙하가 두 장이야? 무슨 시드지, 이건? 눈 보라. 밀집 하나 안 나오냐? 눈 보라. 그눈 보라 하나만 주오. 네, 뭐 눈보라 두장 넣어도 되겠다, 이 정도면. 더러운 내 거. 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아니, 좀. 아우, 아주 그냥 연애를 하는구만. 아우. 금강서 되돌리기. 빨간에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빨간에 나왔으면은 울면서 고래 보러 갔을 텐데. 아니, 핸드가 이래야 내 첩 탑답지. 암전 쓸까?
암전체 딱히 안 센. 노딜이라서 이거 하나 들고 갈게요. 서보다 수비 뭐는 삼빙하여 미친 이게 게임이냐 삼빙 오실 안함. 암전 희망편. 창공지능 몇번 써보니까 구데기더라고요. 킹시 작수하겠습니다. 타격 죽어라! 아하! 눈보라 나왔다. 눈보라, 우한, 다 나왔다. 인공지능, 와, 접대첨탑, 와, 노잼, 와, 제거만 한다. 접대첨탑. 염주도 있으니까, 물음표 쭉 갑시다. 첨탑에 한 줄기 바로 비치. 보신단다. 아이고, 우네머신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 개국 공신.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구독 취소를 7개월 동안 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눈보라 몇 댐이야? 16댐? 아, 이번 달도 까먹었네. 다음 달에는 꼭. 냉정함, 홀로그램, 합하기,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죠. 빙하만 돌리면 됐다. 다음 달에도 꼭 까먹어 주세요. 타격 지울까? 수비 지울까? 수비 지우는 게 낫겠지. 홀로그램? 아이고, 얘들 어떻게 막냐? 이거 니들 그려져 있다야. 냉동닭. 아, 맞다, 이거 먹어야지.
빡궁하지만 1댄 맞았어. 냉동당. 1댄 맞아서 너무 앞서군요. 나와라 눈보라 뿅. 편안 증기장벽 역장 재구성 굳이? 영체화? 이거 개꿀이긴 한데 근데 없어도 막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있으면 또 개꿀임. 없어도 막는데 있으면 개꿀임. 이거 완전 개꿀인데. 정말 실망스럽다잖아요. 저 친구들이. 네크로노미콘은 필요 없고 교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접대 첨타. 뭐요? 뭐요? 축전기? 어이없긴 하네요. 차입니다님 반갑습니다. 예스답 사명사 탱이 조광고 디스크? 아, 유물 필요 없어. 이거 타격만 지워. 아니지, 저거 수비 지워야 되지. 아, 돈 되나는데? 지우는 금액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시드 번호 따가세요. 125죠? 유물 받읍시다, 그러면. 킹슬 간머니. 똑똑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픈데. 아니 안돼. 아, 넌 절대로 변화를 만들지 못할 거야. 절대로.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편향은 미뤄두고 킹슬 간머니 쓰는 게 낫겠지. 눈보라 돌려야 되는데 흠마야,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니?
간불사. 이럴 거면은 편향 쓰는 게 낫네. 가티적 가티향님. 홀로그램. 홀로그램 눈보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긴 한데. 홀로그램 빙하도 되고. 성기가 없는 게 아쉽네. 네, 딱히 강화 안 해도 되는데 잠이나 잘까? 아, 이거 안 자도 잡을 것 같긴 한데 안 자도 잡죠. 네, 근데 자자. 네, 이곳은 섬탑이기 때문에 깝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앉아도 완막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거 죽으면 오늘 잠 못 잠. 맞습니다. 섬탑에선 수많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완막 실패하는. 하지만 볶음이 있다. 얼법, 빈법, 냉법. 홀로그램 노네. 서슴했다. 홀로그램. 아, 또 서순. 제가 한 서순합니다. 뭐요? 투사 딜 미친 거 봐. 잠자길 잘했다. 잠깐만. 죽음? 아님 아직 팽이 있음. 님들 중바 아님. 팽이 있다고요, 님들. 뭐요? 딜로는 못 잡는데? 아니, 얘 왜 이렇게 세? 잡을 수 있나? 아, 이거 잡네. 빙하. 뒤질 뻔했네. 아, 뭐 도재미요, 님들. 깨야지. 핵 배터리. 지워. 암튼, 지워. 엘리트. 도 힘들겠다. 예, 보스전 해보니까 알겠네. 엘리스도 힘들겠네.
니트로님 반갑습니다. 연막탄 빤스러운 가능 강화합니다. 아니 이 양반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재활용이 나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드로갑지 쓰지 말자. 아, 팽이 컨트라스티 아씨 메아리 까먹었다. 네, 밀집 25는 성공했습니다. 아, 빙하까지 쓸걸. 왜 봐줬지? 이제 나올 거는 다 나왔네요. 거의 뭐 첨탑 돌면서 역대급인데? 30방어야? 장난 아니네.
나 믿을 수가 없군. 방어도 왜 이렇게 높아? 버버리. 조각 모음이랑 메아리랑 안 섞었어도 되려나? 욕심 좀 부릴까? 여기서 조각 모음 조각 모음이 맞지. 이제 빙하 좀더 쓰면은 충분히 수비가 돼. 팽이 그냥 눈보라 더블로 쓰는 게더 센가? 언제 잡냐? 곧. 맞아요. 밀집댁 하면은 얘가 너무 짜증나. 얘는 분화로 잡아야 되는데 안 먹는 애다 보니. 야, 눈보라 나온다. 기다려라. 주문하신 눈보라 나옵니다, 손님. 담뱃대다, 개꿀. 탐색. 옷은 필요 없지 않나, 이제? 와, 이거 진짜 저거네, 어? 이거 완전. 접대 장난 아니다.
제목을 바꿨더니 접대가 들어오네요. 제목 이렇게 중요합니다. 연막탑 왜 줘? 홀로그램 필요 없지. 대기 너무 얇아서. 이걸 맞냐? 맞냐고 이걸. 쓰자. 화상 들어온다. 극혐. 연막 쓸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조금 혐오스럽네요. 홀딩하는 게 낫지. 어차피 측정기 들어가고 메아리 들어가면은 딱히 맞진 않을 거고. 대신 잡는데 좀 오래 걸리겠지만 가시댐으로도 잡을 수 있어. 이걸 화상이. 야, 화상 고만 넣어라, 임마. 이놈아. 가시트.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간. 그나저나 캘리퍼스 하나 주면 되니? 어차피 접대하는 거, 캘리퍼스 좀 주면 되냐? 이러면 다음 턴에 끝이죠. 야, 캘리퍼스 하나 줘봐라. 아, 연먹엉. 이제 수비 지우면 끝이죠. 아니면은 홀로그램 강화든가. 근데 내 생각에는 홀로그램을 딱히 강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빙하 씌우면 좀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요? 자가풀이 왜 나와? 아니, 써볼까? 안 돼! 괜히 썼어. 저거 맨날 트롤해, 저거. 개술 목소. 하여간. 네, 포션, 노답이요. 인공물의 CP입니다. 근데 인공물이 없네요. 왜 썼지? 아, 그때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라. 이거 써도 완막 되나?
되죠. 안 되나? 됨. 오야. 어지러움 들어와서 약간 꼬이긴 하는구나. 이제는 안 꼬인다. 덤벼라. 이제 편향 써도 되지 않나? 어차피 안 뚫리는데 핸드 한 장 줄어들죠. 암전! 사실 암전 덱이었습니다. 1548점. 뭐야, 완벽함도 두 개밖에 안 했어? 근데 이거 엘리트 더 많이 있었으면은 때렸을 텐데 엘리트가 없어. 여기서도 운빨인 게 3층에 엘리트 3마리 길이 있었던가? 이게 점수 많이 받으려면 엘리트도 많아야 돼. 네, 투사한테 완전 시계 맞았죠. 그때는 축전기도 없어가지고 메아리도 없고. 암튼